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규입니다. 한반도에 과연 평화의 서막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의 중대 기점이 될 2018 남북정상회담이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시 후 9시 반경 분단의 최전선인 판문점 군사분계에서 손을 맞잡으며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일정 시작될 예정인데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고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군 의장대를 사회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처럼 이번 회담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비핵화 의제일 텐데요. 오늘은 정말 정치권도 정쟁을 중단하고 온 국민이 다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도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국회 외통위원장이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그룹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재권 의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북한 전문가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3부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그 책임져주는 두 분이죠. 경기대 김홍국 김임 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모시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27일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세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종훈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죠? 예, 그 오전 9시 30분경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녁 때 거의 뭐 12시간 뒤, 그러니까 9시 전후 한 시점까지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이제 일정이 좀 알려졌고 뭐 경로도 좀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9시 반경에 이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사이 그쪽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뭐 그 판문가까지 올라가서 뭐 함께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측도 없잖아 있었는데. MDL, 그러니까 남쪽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기다리다가 일단 이제 영접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일정이 지금 잡힌 것 같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전통 의장대 호위 받으면서, 국군 의장대 사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서, 이제 환담을 한 다음에, 오전 10시 반 정도부터 정상회담에 돌입하는 일정이고요. 이 점심은 또 따로 지금 갖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다가 오후에 다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일정이고요. 네. 오후에 또 그 도보다리 친교 산책 일정도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좀 오갈지 좀 더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때는 두 정상만, 두 사람만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찬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만찬은 이제 오후 6시 30분경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이제 그것이 이제 9시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되면은 군사분계선을 오늘 하루에만 네 차례 왔다 갔다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의 그 동행 여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환영 만찬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기로 지금 이제 하면서 네. 그때 뭐 깜짝 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관측이 좀 나오고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동생인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과연 이제 이번 회담에 참석할지 여부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네. 일단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이 모두 다 회담장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의사수가 좀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정상회담 할 그 시점에는, 그 이제 테이블에는 아마 소수의 핵심들만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일을 네.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교체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북측 수행원들을 보면은 이 북측 외교라인이 총출동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측 이제 외교라인이 이제 총출동하는 것도 총출동하는 거지만,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이제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지금 다 지금 참석을 지금 이제 하거든요. 네. 특히 뭐 리명수 총참모장이라든가 박영식 인민무력상 같은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원래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포함을 시켰어요. 북측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군 관계자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정경도 합참 의장이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참석을 하기로 이렇게 지금 된 상태죠. 네, 리명수 총참모장의 이제 참석에 대응한 조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비핵화 의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합의가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추미애 관심사인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기를 원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어제 뭐 전체 일정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참모진 쪽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는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타결 지어야 할 그런 이제 문제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오늘 두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종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두 정상이 오후에 회동을 갖고 이제 합의문 발표 방식, 뭐 발표 장소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합의 네,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눈 이제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명문화할 건가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고 서로 힘겨루기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비핵화 부분만 결정이 되면 뭐 나머지 부분은 의외로 좀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워낙 이제 그 확실한 뭔가가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도 약간 부담은 느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과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구두 차원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합의문에 그야말로 명문화가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오후 내내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 회담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겠죠.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2018 남북 정상회담. 지금부터 딱 2시간 7분 후면 이 북측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전 세계로 그 생중계에 되게 되죠. 과연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우리 정부의 슬로건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대로 국회 외통위원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그룹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곤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심경으로 봐주셨습니까?
정말 참 많은 기대가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술단 그 방북했을 때 이제 봄이 온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의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분단 73년 우리 정전 68년 5년이죠. 네.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북한 그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온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두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하며 소나무를 식수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온 국민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번영이 활짝 펴가길 기대합니다. 네. 심재권 의원께서는 네. 이제 그 남북 네. 네,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네. 53년 7월 17일 네, 7월 27일이요. 7월 27일이죠. 네. 이때 이제 그 정전회담이 체결이 됐는데 네. 그때 심재권 의원 네. 10대는 아니었죠. 5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래도 참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심재권 의원께서도 이 정전체제 속에서 전쟁 이후 네. 한평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생각하기 어려웠죠. 지난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뭔가 남북 그 화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을 때는 혹시 더 좋은 기회도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네. 그 후에 많이 어려워졌고 참 그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평생을 이 정전 체제 속에서 살아오신 건데 네. 왜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나쁜 평화, 불완전한 평화라고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우리는 6.25의 그 6.25 전쟁 참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무기 체계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군사적 충돌, 전쟁도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젊은 세대 중에서는 네. 뭐 지금 이대로 남북 이대로 가도 뭐가 네. 문제가 있겠느냐. 오히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거 우리한테 뭐 짐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그 전쟁의 위협을 안고 또 대립과 반목,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인데 그거는 정말 언제 어떻게 잘못된 그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그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대립, 분열에 따른 많은 재정적 낭비도 정신적 낭비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통일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네. 꼭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평화요 또 남북관계 발전이요 언젠가 통일을 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재권 의원께서 그 전전세대여서 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발표된 그 북측 공식 수행단이 보셨을 텐데요. 네. 북측의 그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실세들이 모조리 그 출동을 했어요. 상당히 네. 뜻밖이다, 예상 밖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북한 측으로 보자면 보더라도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대외적 그 어떤 정상회담일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외교적 군사적 여러 그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의 있는 또 그리고 이 회담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 회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군사 쪽에 주요 네. 인사들이 그 참석하는 것을 두고 네.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네. 뭐 DM 문제에 대해서 뭐 GP 철수랄까 남북 간의 네. 뭐 군사적인 충돌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네. 위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네. 있던데요.
네, 저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우리의 목표로는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슨 그 DMZ에서의 여러 어떤 적대적 행위의 중단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정전 상태를 그 종전으로 이끌고 그리고 종전과 선언과 함께 어떤 평화 선언도 만들어 낸다든가 또는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을 만들어 낸다든가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네. 두 정상이 정전 선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의 정정선언 할 수 있고 또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평화선언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그 정전 체제는 당사자가 이제 미국도 있고 또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어떤 그 국제법상 또는 국제관계상의 정전 그 종전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관계 국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남북 간에 그런 그 정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이나 중국도 이미 그 정전 종전 선언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곧 이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등도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선언을 계기로 그 머지않은 시점에 모든 그 이 관계 당사국들이 함께하는 그런 그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까지 포함한 일본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의 이제 다국 네, 다자적 이런 그 공인이 필요하겠지만 남북이 먼저 네. 종전 평화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네. 이 비핵화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의제일 텐데요. 네. 어디까지 얘기될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예단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또는 체제 그 안전 보장이라든가의 조건을 달긴 했지만은 비핵화의 의지를 몇 차례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그 우리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남북 정상 간의 공식 어떤 문서로 그러니까 뭐 공동 선언도 좋고 공동 발표문도 좋고 공동 합의문도 좋고 형태와 무엇이든 간에 남북 정상 간의 공동으로 그것이 확인되고 발표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회담에서 이 문제 역시 다뤄질 텐데. 네. 그 기본 과제가 되겠죠. 네, 그 기본의 어떤 내용 이런 네. 것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원칙적인 어떤 그 비핵화를 그 이 달성하겠다는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원천적인 그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조금은 그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어떤 로드맵도 함께 합의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재권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 그룹에 속해 있는데 네. 심재권 의원도 이제 벌써 원로가 되신 것 같죠? 원로 자문단 그룹에 속해 있네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원로로서의 의미보다는 현재 직분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자문위원으로서 참여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아 원로가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문재인 뭐 대통령이 어떤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네.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예, 저기 그 뭐 실무적인 그런 그 논의보다는 지난번 그 대통령 뵙고
여러 그 우리 자문위원단이 함께 논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앞으로 비핵화의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의 그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등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이 이러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이 비핵화라는 큰 네.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네. 우리로서는 그 이 문제만큼 이렇게 절박한 문제도 없는데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까 싶네요. 그 지난번에도 보도가 됐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이 그 대북 특사단이 북한 방문했을 때도 또 그 그 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북측 고위 그 대표단이 왔을 때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왜 예전에 그 이 중국에 있던 그런 그 북한 그 예술원인가요? 가 네. 이렇게 그 귀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문제가 북한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거다. 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꼭 해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 그런 그 북측 그 예술 요원들에 대해서도 그 돌려 보내주기 바란다. 네. 뭐 이런 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한국에 왔는지 그 의사를 좀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북측으로 돌려 보내줘야 한다. 네. 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와는 별개로 정말 지금 그 우리 이산가족들 그 많은 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해마다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어쨌든 그 이산가족 상봉이 먼저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합의도 오늘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이후에 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14 정상선언이라든가 그런 획기적인 그 남북 간의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다 그만 무산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그 북한 비핵화 당연히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나 남북 관계의 발전 또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존 합의된 그런 네. 남북과의 관계의 발전은 결코 그 불가역적으로 되도록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도록 그런 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국회 비준 동의를 갖도록 함으로써 또 관계되는 그런 합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함으로 해서 보다 네. 더 그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그 공론화의 장도 함께 마련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광고 들으신 후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8시 앞으로 한 17분 후에 이제 청와대를 나서게 된다고 하죠. 아마 바로 이 시점부터 8시부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자, 과연 오늘 어떤 합의를 두 정상이 이룰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맡고 계신 이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사적인 그 첫 만남이 이제 그 시작되는데요. 네. 이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단의 상징인 그 판문점 지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는 이제는 그 정전 질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 질서로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내려온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받아들였습니까? 네, 이제는 아마도 이게 이제 그 6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정전 질서를 평화 질서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보통 이제 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주로 했었는데. 그렇죠. 예, 또 남측에서 한다면 다른 남측 서울 지역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판문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그 의지가 확고히 드러난 그런 결실이 아닌가 봐집니다. 네, 판문점이라고 하는 우리 지정학적인 장소, 이것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그 정전 질서가 유지되는 그 지역이 판문점 지역이고 그걸 네. 관리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정전 협정을 서명했던 지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서명했던 지역에서 만나서 이제는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큰 이제 발을 내딛겠다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상징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죠. 네. 자, 정상회담 오늘 오전과 오후 이제 두 차례로 그 나눠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회담 시간은 각각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시간이 그 표준시가 30분 그 달라서 네. 시작은 오전 9시 30분에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그 T2 또 T3라고 하는 네. 그 소회의실 사이길로 이 넘어오게 되는죠. 그러면 그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이 만나고 전통 의장대 호의를 받으면서 환영식장으로 이동해서 그 9시 40분에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회를 하고.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서 서명 절차와 이 기념 촬영 등을 하고 10시 30분부터 그 본 회담이 진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찬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오전 회동은 아무래도 네. 뭐 1시간 안팎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점심 오찬을 하고 네. 남북 두 정상이 이제 네, 이 다리 네, 풋브릿지죠. 네. 네. 그 네, 이 풋브릿지를 이제 걷게 되고 도보다리라고 네. 하죠. 네, 이 도보다리를 네. 걷게 되는데 이 도보다리에서 이제 그 단독 그 회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 회동을 갖게 되는데 네. 자, 이 오후 회동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 이전에 이번의 경우는 여러 차례 실무 접촉도 있었고 또 특사 교환도 이루어졌고 뭐 또 여러 형태의 접촉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중요한 가닥은 잡았을 것으로 봐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전 회의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양측의 상호 관심사를 쭉 나열하고 합의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서로 의견 교환한 다음에 점심 시간 때 이제 각각 그 돌아가서 각자들의 이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내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오후 회의를 만나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합의문을 만들고 서명하고 발표한 후에 그 6시 반부터 환영 만찬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 북측 수행원 명단인데요. 우리 측보다 그 동맹이 더 많고 외교 국방 핵심 실세들이 그 총 출동을 하는데요. 네. 자, 외교 실세들이 출동 그 참석하는 것은 뭐 비핵화 의제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네. 좀 뜻밖이었던 게 그 국방 관련 참모장 등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게 네. 이제 남북 간의 그 군사적인 뭐 신뢰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그동안 남북회담에 외교 당국자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남북 사이 관계가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해서 그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주로 다루는 외교 당국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그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그 국제적인 다자 회의들이 이제 많이 열릴 수밖에 없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곧 이어지기 때문에 그 외교 당국자인 그 이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한 그 남북 사이에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를테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가 또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인민무력상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박영식과 이 총참모장 이명수가 오게 되죠. 그래서 네. 우리도 예정이 돼 있지 않았던 정경도 합참 의장이 추가로 수행원으로 해서 이제 7명이 됐고 북쪽에서는 우리보다 2명 많은 9명이 됐는데요. 아마도 그 특사로 왔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 두 사람이 이제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보다 한 두 명 늘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그 비핵화 의제인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군사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그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그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회의 때도 그 핵무력 완성이라든가 핵무기 병기화가 끝났다는 내용은 결정서에 나와 있는데 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이제 국내외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시적으로 남북회담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일 겁니다. 네. 그 비핵화와 관련한 그 의지나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위에서 명문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김일성, 김정일 그 선대 지도자들의 유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현 지도자의 입으로 그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믿을 만한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또 그 내용을 남북 정상선언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국제사회는 흔히 말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네. 그 명문화하길 바랄 겁니다.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그 비핵화의 의지와 방법을 밝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간략하게 말씀만 해주겠습니다. 그 종전선언, 이 오늘 회동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적 정치 차원의 정치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남북만 종전선언을 해서는 될 수가 없고요. 네. 그 지금 현 실적 당사자인 미국까지 포함하는 3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전쟁을 끝나는 알겠습니다. 데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세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뉴스 듣고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